매일매일 다시 해보는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허재 서장은 야 이거 너무 잘 뽑아왔다. 이 둘 중에서 한 명 누가 더 리스펙트하냐 고르라면 저는 오기 전에 또 손질을 좀 벌써 왔어?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형님. 야, 오랜만이에요.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멋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의 게스트는 네, 하승진 선수라 그래야 되나? 그냥 형님. 네. 네. 하승진 형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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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밤만 기다려요, 저는. 저 미트리. 자, 목요일 밤만 기다려 진짜로.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왔는데 출연하기로 한 사람이 빵꾸 났어. 그럼 딘디님이 할 수도 있어. 진짜? 아, 근데 나는 사실 한남동 오면 사실 나긴 해. 진짜 한남동 오면 닉네임 뭔데, 닉네임? 동부이천동 망치. 유명해요. 아, 그래요? 동부이천동 망치. 뭘로? 뭘로 유명하냐면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벽에 목 박아야 되면 저를 불렀어 그냥. 근데 이거 안 닿는데? 아니 망치 없이 그냥 주먹으로 빵빵빵 치면 그냥 박힌 어. 아 이거 너무 짜다. 종이를 너무 쳐가지고. 약간 학창 시절에 그 네. 싸움 나고 시비 붙으면 그 앞에서 이제 칼칼해 놓는 친구 아닌가? 아니 저는 약간 이런 거죠. 애들이 이렇게 막 떠들고 있으면은 뭔데? 야 초라 싸워야 돼. 빵 붙던 거 바로 그냥 넘어지는 거 그냥. 근데 망치여가지고 이게 좀 위험해요. 손봐봐. 아이. 누가 봐도 너무 고운데 내가 아프다. 그게 하나도 없고. 너무 고운 선인데. 있는 집 자식이랑. 누가 봐도 고생 안 한 선인데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아 근데 이 형도 손이 많이 고운데. 형도 싸움 안 했네. 핸드크림 발라요? 아 저희 왜 이래? 저희 아니 농구한 사람이 손이 왜 이렇게 고워? 내가 하는 말은 아니었구나. 부끄럽다. 손 진짜 곱다. 손 고와 진짜. 손이 우와. 고운데, 진짜. 저희가 사실 라면을 끓여주는 콘텐츠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오신 분들에게 평이 굉장히 좋은 라면을 항상 해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한번 이 작성해 주시죠. 직접 끓이는 거예요 라면을? 제가 직접 끓입니다. 제가 요리를 해요. 네. 아마 마지막 손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헐 왜? 아, 모르겠어요. 조금 아이템이 좀 고갈되다 보니까 좀 생각을 좀 더 해가지고 하려고. 랩을 다시 해보는 거 같아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11월에 콘서트예요. 아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일단 이름 적었고요. 키! 아 키? 정확하게 몇이에요? 2m21. 2m21? 와. 허재 서장은 야 이거 너무 잘 뽑아왔다. 이거 애매하게 진짜. 왜냐면 제가 그거 봤거든요. 아이컨택 아, 거기 허재 형님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와, 근데 형님이라 그래요? 네, 저는 형님이라고. 와... 저는 프로그램 같이 했었는데 야, 형이라 불러 그냥. 그래서 아, 형님 좀 그렇고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아이컨택트 나왔을 때 주제가 허재 감독님이 이제 너 이제 은퇴했고 오래 지냈으니까 나한테 형이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저의 선택이었어요. 나갔잖아요, 그래서. 네. 형이라고 안 한다고. 네, 형이라고 안 한다고. 왜 근데 뭐 아니 감독 시절에 너무 힘들게 했어요?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고 허재 감독님을 형이라고 부른 순간 제가 정말 감독님으로서 은사님으로서 존경했던 그런 마음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때문에 섣불리 선택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되게 섭섭해하시고 그러진 않아요? 오늘 되게 서운하셨어요. 실제로 되게 서운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네, 끝까지 저는 그거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장훈이 형은? 장훈이 형은 사실 이 두 중에서 한 명 누가 더 리스펙트하냐 고르라면 저는 서장훈이에요. 진짜? 네. 저는 NBA 농구 선수 중에서 네. 마이클 조던도 있었고 샤킬 오닐도 있었지만 네. 샤킬 오닐 좋아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크면 플레이 스타일이 네, 플레이 스타일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던 본보기로 삼던 선수가 서장훈 선수였어요. 진짜? 네. 그래서 장훈이 형 하면 저 가장 기억나는 게 LG에 있을 때예요. 네. LG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시즌을 끝내면 공익근무를 하러 이제 군대를 가야 될 상황이었고 정규리그에서 장훈이 형이 이제 마지막 경기였어요. 플레이오프 떨어졌어요. 장훈이 형 경기 저는 몰랐는데 경기를 하다가 장훈이 형 중간에 승진아 너랑 나랑 오늘 경기장에서 뛰고 가시는 거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너 이게 이번 시즌 끝나고 군대가잖아. 이거 플레이오프 떨어졌잖아. 그렇게 듣는데 딱 생각을 하니까 맞는 거야. 내가 장훈이 형이랑 코트에서 몸을 부딪히면서 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거야. 그때 경기 중간에 그게 듣고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괜히. 심리전 아닐까?
형이 너무 잘해. 형이 너무 잘해가지고. 좀 봐줘 살살. 야 하승진 저 새끼 좀 봐봐. 그러니까. 야 승진 좀 봐봐. 아씨. 요걸로라도 이제 말을 바꾸는 시간. 그거네. 야 그래서 승진이가 감성이 좀 풍부하니까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맞네. 그래서 결국 결과는. 그래서 좀 살벌하긴 했죠. 아, 괜히 막 뭔가 세게 치기 좀 그럴 거. 박스아웃 할 때 뭔가 아씨 그래도 장훈이 형이 마지막 경기인데 막 이런 게. 그런 게 있었죠. 당했네 당했네. 근데 뭐 농담이고 그 말 들으니까 장훈이 형도 저도 그렇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 그날. 네네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에 남는 경기구나 그러면. 맞아요. 예. 그 마지막 장훈이 형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남아요. NBA랑 KBL 중에는 좀. NBA랑 KBL. 와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있나요? 이거 질문을 잘못 뽑아왔네. 오. 무조건 NBA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뱀의 머리, 뱀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아, 뭐 용의 꼬리. 용두삼이에요. 용의 꼬리 아니고 용두삼이 아닌가?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라 뭐 이런. 그런데 뱀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가 낫다는 생각이죠. 아 진짜? 네? 오. 근데 이게 사실 NBA랑 KBL이랑 비교하면 용이랑 뱀도 아니고. 그치 그치 좀. 용이랑. 너무 비약인가? 너무 비약인가? 너무 비약까지는 아니고 어. 아무래도 현실이 그러니까 어. 뱀보다 밑에를 뭐라 그러죠? 도룡 아 지렁이 아니야 지렁이네 너무 멀리 간 지렁이 너무 멀리 갔고 내 입으로 차마 얘기를 못하겠다 도룡룡? 도룡룡 그런 거 예.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용의 꼬리죠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인드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KBL에서는 사실 후회 없는 선수 생활을 했지만 NBA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2년 반 있다가 방출을 당해서 마이너리그 생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NBA를 아무래도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아, 너무 배가 아파서 이거 완전 쾌변이다 갔는데 쾌변이 아니어서 계속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에이씨 하고 나온 그런 느낌이래. 그것보다 이제 설사를 설사를 그냥 싸고 어쨌든 라면을 해드릴 건데 저희가 네. 고민을 듣고 이제 라면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라면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냥 구다리예요. 아, 예. 오프닝에 할 거 없으니까 넣는 네. 구다리예요. 네. 고민이 뭐가 있으신지? 요즘 고민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들어가서 애들 자는 것만 보고 그치. 아침에는 일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크는 걸 잘 못 보는 거예요. 잘 놀아줄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너무 바빠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아이들과 좀 같이 보낼 시간이 좀 적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라면은 어쨌든 모든 거의 근본은 건강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잖아요 네. 약간 보양 좀 건강에 좋은 라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건강에 좋은 라면이 있어요? 사실 라면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죠 건강식이죠 이거는 건강식이 이제 라면사를 왜 부르셨어요? 이게 왜 부셔지지? 사정이 편한데 그냥 이게 왜 아니 이게 왜 부러지지? 아니 이거 어떻게 부러졌지 이게 이렇게? 두동강이 났어 뭐야? 건강한데? 네. 그래서 이제 좀 건강식 필요 없겠는데? 아니 그래도 준비하는 메뉴가 있으니까 네. 좀비 트립 보는 사람 없어? 좀비 트립 좀 물어봐 형 압구정이면 난데 형 압구정 개판망치 못 들어봤어요? 보통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 저렇게 몸에 타투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래퍼 슬리피. 리피 형 커, 리피 형. 형한테나 리피 형이잖지. 리피 형 188이에요. 봤는데 크신데 마르셨잖아. 아, 좀 그런 게 있거든. 겉보기 센 사람들은 자기 만족으로 남한테 안 보여주려고 이제 몸 안에 하고 좀 약한 사람들은 이제 뭐 팔꿈치라든가 뭐 이런 데 뭐 레터링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지. 이런 너클 이런 거 하고 아 뭐 이런 거 알죠? 알죠? 많이 맞죠? 많이 맞잖아 기본적으로 센 애들이 저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너무 화가 나 형 워커힐 좋아해요? 워커힐 수영장? 거기에 명월관 좋아해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갑자기 그거 뭐예요? 사주게요? 기대하시라고 장난 아닌데? 그래요? 네. 약간 워커힐 호텔 느낌 날 거예요. 그렇게 매콤한 냄새는 아니네요? 네, 매콤하게는 안 하려고요. 사실 저 라면이 끓이기 어려운 거 같아요. 하얀 라면. 안 매운 라면이 굉장히 고급 라면이거든요. 네, 라면은 그럼 하나 한 개 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 됐습니다. 와. 자,
청월관 라면입니다. 이야, 사진 찍어봐요 이거? 네. 건강에 그래도 좀 좋은 것들 뭐 해가지고 좀 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갈비는 여기 찍어 드세요. 네 그냥 뭐 신라면 이런 거 끓일 줄 알았는데 아유 정성스럽게 어쩐지 들어와서 약간 그 임하시는 태도가 약간 아 네가 왜 해봤자 뭐라겠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랬거든. 와 이거 육수 어떻게 냈어요? 육수 명월관 형 육수까지 냈으면 6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 제가 고민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아니, 육수가 진짜 너무 맛있어서 아 제가 사실 오늘 요리하면서 좀 제일 좀 양심에 걸린 게 진짜 다 만들거든요. 아 뭔가 좀 건강과 관련된 약간 갈비탕 이런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갈비탕을 내가 직접 해주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럼 유명한 갈비탕 그거를 사서 그거랑 이제 내가 좀 해가지고 라면이랑 좀 이렇게 컴바인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갈비탕 국물이었구나. 네. 아니 근데 이 궁합이 맞네? 라고 하기엔 아직 면을 안 먹어봤네. 궁금하다. 갈비탕에 들어갈 라면. 야. 여태까지 음식 먹고 하이파이브 한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다들 내가 이렇게 쳤어. 형만 좀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요. 아니야 너무 맛있다 이거. 아이 감사합니다. 궁합이 맞네. 이번에 나온 노래도 떼창 안 돼요? 아 이번에 나온 노래 잘 안 됐어요. 네. 좀 들어봐도 되죠? 네. 궁금한 것도 못 참아서 멜론에 있죠? 네. 그럼 어디 상호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어 이게 친구? 네. 어, 나쁘지 않죠? 어. 가사 직접 쓴 거예요? 곡도 제가 만든 거예요. 와 멋있다. 전 제가 다 하죠. 작사 작곡 다? 이게 저예요. 어 진짜? 네. 어,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가사 맞네. 차 좀. 아 차 빼달라고. 아. 다 면허 없어요? 제가 빼고 올게요 형. 형 제가 빼고 올게요 제가. 의자 많이 당겨야 돼요? 빠질 수도 있어. 아 입맛이지. 화가 많이 났는데? 외국인이어가지고 미안하다고. 미팅을 놓쳤대요 나 때문에. 진짜 우리 때문에. 나한테 화내가지고 아씨 내가 내려오지 말걸 형이 내려 이러고 가니까 이러고 가니까 이러고 가니까 이러고 가니까 엄청 몰라하더라고. 형이 가서 한마디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러고 가서 sorry 이랬더니 너 때문에 뭐 미팅을 한 시간 놓쳤다 막 이랬잖아. 아 미안합니다 I'm sorry 막 사과할게요 막 이랬는데 형이 딱 가서 이러고 왔으니까 어떻게 미안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잘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와서 미팅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잘 먹습니다. 그 차를 지금 딱 갓길에 대놔가지고 아 진짜? 빨리 가라 이거잖아. 아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처음이에요 이런 상황이. 아니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사상초유 사태네. 차를 네, 갓길에 달아서 빨리 이제 가라. 차를 갓길에 달았어요. 빨리 가라. 뭐 후식이고 뭐 없이 뭐. 토크도 지금. 어, 왜냐면 형 잘못하면 경신당해. 경신당해가지고. 싫었다. 아니 일단. 일단 마무리할게 여기서 있어요. 가격 한줄평 별점차 작가님 채석이 되시네. 빨리 이거 얘기하고 가라. 형차가 견인당해. 자 얘기 빨리 얘기할게요. 가격 말해 형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 주차다 빼고. 주차 빼고. 빼고. 일단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 먹으려면 주차 시설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주차가 안 좋아서 거기서 많이 값이 까졌어요. 주차 형편이 없어서 8,000원. 아 진짜? 거기서 가. 거기서 일단 마이너스. 그거 아니면 오르면. 별점은 1점. 농담이고 별점은 몇 점 만점이에요? 별점은 5점입니다. 와 진짜요? 농담 아니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어요. 아 진짜? 농담 아니라 진짜로. 진짜 너무 제일 맛에 맞는. 와 땡큐 명월관. 아 진짜 정말. 막걸리 와. 진짜 최고입니다. 한줄평 한줄평. 한줄평 어... 지금 주차한 때문에 지금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허겁지겁 막.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견인당해도 모르는 맛. 야 포장 잘하네 잘한다. 견인당해도 모르는 맛. 내 차가 견인당해도 모르는 맛이다. 오케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래 고민 솔루션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형. 막 이렇게 하세요. 뭐 그래도 형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형 그냥 지금 좀 갈게. 제가 견인당하면 이거 진짜. 어 얘들아. 이거 좀 갈게 진짜. 원래 그럼 마지막에 설거지해야 되는데. 어, 갈게, 그냥 제가 할게요. 갈게. 형. 형 죄송해요. 그 외국인 분은 지금 계신가? 들어갔어요. 갈게요.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갈게요. 이럴 줄 몰랐네. 형 차 나가시면 오른쪽이나 갓길에 세워놨어. 감사합니다. 너무 운전 박대한 거 아니야? 설거지하자.